다음은 코로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오늘부터 국산 1호 백신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국내 두 번째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임종현 기자. 예, 임종현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백신부터 짚어보죠. 국산 1호 백신이 오늘 바로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예, 당일 접종일 경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오는 오늘부터 전국의 보건소 또 위탁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직 한 번도 접종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또는 1차까지만 맞으셨던 18세 이상 성인들만 해당되고요. 3차 접종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사전 예약 같은 경우는 지난 1일 시작이 됐고요. 오는 13일부터 날짜와 백신을 접종 의료기관을 직접 정해서 이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3차가 안 된다는 거면은 뭐 우리나라 성인들이 대부분 3차, 뭐 적어도 2차까지는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차는 좀 80% 중반, 3차는 좀 60%대 후반까지 지금 접종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그동안에 접종을 이상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꺼려시던 분들도 이 스카이코비오는 적극적으로 좀 접종을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정부가 설명을 한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스카이코비온이 그동안 접종했던 mRNA 방식의 수입 백신들과 달리 이 노바백스 백신처럼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상 반응이 적다라는 점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상 반응 수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14.6%가 나왔는데 스카이코비온은 이보다 낮은 13% 초반으로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1, 2차를 접종을 한 뒤에 스카이코비온으로 추가 접종을 했을 때 기존 백신보다 중화능, 그러니까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중화항체의 형성능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도 정부가 스카이코비온을 적극 좀 권장하고 있는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또 나왔던데 뭐 현 상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난달 18일 유럽에서 들어온 그 분인 한국 사람인데요. 2주 만인 지난 1일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의심 증상을 밝힌 뒤에 확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감염자는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다가 열흘 뒤에 좀 뭐 발열과 같은 의심 증상이 있어서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그때는 동네 병원에서는 감염 여부 확인이 안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찾아가서 확인된 사례인데요. 이 사이에 접촉한 사람이 가족과 검진한 의사 등 모두 15명에 달하고 있어서 혹시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정부 방역망에 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임종일입니다.